떡도 요거가 200원에 저희가 팔잖아요. 이거 200원이고 공지 안 했었나? 이거는 200에 200가. 요거는 440원입니다. 요거는 200원이고 요거는 440원이에요. 근데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 200원을 저희가 팔면, 파레트로 팔면 180원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거 팔면 12원, 15원 남을 거예요. 많이 남아야. 이거 10원 파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 넣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가서 사실 수가 없죠. 회원님들이 낱장으로 뭐 10장 공장에 가면 한 파레트 단위로 사러 오시는 분도 반기질 않습니다. 계속 밀려야 돼요. 송장 끊어놓은 시간 지나서 한 파레트 싣고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공장에서는. 그래서 낱장으로 필요하신 분들 여기서 구매하시게 하느냐고 제가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소량들은 다 가져오셔야 되고,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제가 정말 바람직한 게, 밴 문화가 많이 발달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 문화에서 전원주택 문화로 바뀝니다. 이제 시대가. 그렇게 해서 밴 문화로 바뀌게 되면, 전부 다 그거를 밴 같은 데다가 싣고 다니는 해외,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자재들이 조금씩 풀려나갔다는 큰 의미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문제가 물건을 가지고 갔는데 전원주택에다 지게차를 부르려고 하잖아요. 지게차 부르려고 하면 어림잡아서 기본 그냥 15만 원이에요. 요즘 20만 원 넘는 데도 많죠. 한 5km, 6km 떨어졌다 그러면은 지게차가 20만 원, 25만 원이에요. 보드블럭 한 팔레트가 16만 원밖에 안 하는데요. 그래서 소량씩 판매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시작했던 일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회사도 움직이고 돌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직원이나 아니면 회사를 바라볼 때, 아,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소량은 다 자기가 사가야 되고, 만들어 놓으면 우린 실어주기만 하는 시스템이 생겼구나. 이런 얘기를 조금 양해를 구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회원님, 대한민국에 저희 같이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원주택 타운하우스에 조그만한 이쁜 자재들이 보급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아니, 오늘은요, 대한민국에 정말 이것 때문에 자재가 보급이 안 됐던 문제들을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여담인데요. 요거 하기 전에 제가 뒤에 꼭 얘기하는 얘기가 다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저희 근무 시간 공지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8시 반에서 4시 반까지예요. 4시 반이 중요해요. 4시 반까지고 점심시간은 11시 40분에서 1시까지예요. 요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쭉 설명드리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이요. 월요일은 토요일 근무자가 좀 늦게 오니까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왜 근무 시간을 잠깐 얘기를 했냐면, 회원님, 저희 직원들은요, 여기서 회원님들이 가끔 오실 때, 오시는 분들 상대로 해서 영업을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조경회사나 이런 데를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4시 반에 끝나는 이유는 이제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마감이 안 돼서 퇴근이 늦어져요. 그리고 점심시간 얘기가 많으신데, 기업 상대로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마트 이런 데 같이 점심시간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 사건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16, 17년 해외에서 자재 개발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이 자재들이 저는 큰 건설회사랑만 한대 했지요. 건설회사에 가면 자재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디자인 부서가 있고, 자재 개발 부서가 있고. 근데 그런 데 가서 했더니, 이 자재들이 제가 한 십몇 년 이거 일을 하고 났더니 일반인들은 저희가 개발하는 자재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죠. 뭐 현대건설 아니면 현대백화점 이런 데만 들어가는 자재들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일반인한테 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맨날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전원주택에 가잖아요. 저희 자재들이 다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타운하우스 이런 데 쓰는데, 개인이 단독주택에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게차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회원님들 다 느끼시죠? 우리가 여기서 물건을 저희는 이렇게 상차를 해드립니다. 저렇게 지게차 같이. 저렇게 상차를 다 해드려요. 그러면은 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걸 소량으로 판매를 좀 해야 되겠구나. 소량으로 해서 조그만 요즘 밴 같은 게 많이 발달이 되니까 밴 같은 거를 얘다 실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온 게 지금 4, 5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무게를 전부 다 35kg 밑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이런 거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석등이라든지 이게 원래는 굉장히 무겁겠지요.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근데 밑에 다 구멍을 파요. 그렇게 해서 저희의 모든 자재들을 제가 35kg 밑으로 줄이는 작업이 또 몇 년간 걸리더라고요. 이렇지 않으면 갖고 가서 내리질 못합니다. 왜 가면 안 실어줘요 하시는데 이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해드릴게요. 지금 저기 같이 예시가 나왔습니다. 회원님 이쪽으로 와 보시면 저기 저희가 안 실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까대기로 이렇게 낱장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면은 저희가 다 차가에다 이렇게 실어 드려요. 근데 요 낱장을 못 만들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저희는 조경회사에 나가다 보니까 그 인원도 다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은 직접 실으셔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차에다가는 저희가 다 실어 드리는데 고르시는 일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정년퇴직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원님들은 한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다 상대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 여기서 한 장 두 장 고르고 싣고 하시는 거는 개인이 실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재를 일반인한테 배포를 못합니다. 제가 가장 큰 거고 낱장으로 실으라는 이유 두 번째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도 다 골라놨잖아요 형님. 요 안에 이렇게 요거를 싫다 보면 아유 현지도 나쁜 놈들이죠. 베트남이나 다 나쁜 놈들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공장도 사정을 이해합니다. 요 안에 요렇게 작은 것들이 뭐 불량은 아니지. 원래 조경회사에서 이걸 조정할 때는 이게 불량이 아니고 다 쓰는데 회원님들이 낱장으로 가져가다 보면 이런 게 다 불량으로 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절반값에 하나씩 준다든지 저희는 회사 손실이 또 그게 생겨요. 근데 저희 보고 다 실으라고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막 같이 실어요. 그러면 회원님들이랑 저희랑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물건을 포장해서 줬는데 나쁜 거 실었다고 반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힘들지만 큰 원칙으로 가지고 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절대 낱장은 저희가 고르질 않아요. 그래야 저희가 반품도 안 받고 나쁜 거 실었다고 얘기도 안 하고 이걸 저희가 다 실어드리게 되면은 거의 10명 중에 8명은 뭐 귀가 나간 걸 실어줬어요. 뭐 잘못된 거 실어줬어. 이럽니다. 그래서 낱장으로 풀어드린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아이고 회원님 이걸 어디서 낱장으로 구합니까? 이걸 낱장으로 어떻게 구해요? 그리고 회원님 감사드리고 오늘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